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 핸드그라인더예요. 4인치 앵글그라인더 핸드그라인더. 핸드그라인더가 지금 모터가 탔어요. 요거를 수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모터가 탔는지 안 탔는지 단번에 아무것도 분해하지 않고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 자, 증상 한번 보고 그러고서 가까이에서 이제 수리하는 과정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 타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그라인더 전기 코드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모터가 탔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요쪽을 잘 보세요. 요쪽을. 자, 보면은 날 부분은 회전은 해요. 회전은 하는데 굉장히 힘이 없고 여기서 버버벅 하면서 무슨 불꽃놀이 하듯이 막 버버벅 불꽃이 막 펑펑펑펑 튀죠. 그리고 파란색 불빛,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주황색이나 이제 진한 노란색의 그런 불빛이 아니라 파란색 불빛이 퍽퍽퍽퍽, 일정한 불빛이 아니라 퍽퍽퍽퍽퍽 막 이렇게 튀죠. 이러면은 모터가 탔다고 보셔야 돼요. 자, 조금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더 보기 쉽게 이거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이러면 모터 탄 거예요. 이거는 모터 아마추어 스테이터, 그거를 새 걸로 교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교체하는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을 위해서 코드선 분리해야 돼요. 코드선 분리하고 이제 수리를 시작합니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고 여기가 정류자 부분이거든요. 아주 시커멓게 탔죠? 자, 이거는 어떻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 망가진 거예요. 이 부품은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보면 뭐 스테이터는 딱히 그렇게 크게 문제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모터 관련된 부분은 기왕이면 아마추어랑 스테이터랑 세트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 아마 그냥 제가 볼 때는 테스트하기로 찍어봐도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같이. 자, 스테이터랑 아마추어 신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망가진 거 버릴 거고 요거 신품인데, 자, 아마추어가 이런 상태로 나와요. 뭔가 조금 휑하죠?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휑하죠? 자, 요거를 풀러서 여기로 이식을 해야 되고 요 베어링도 새 거를 장착을 해요. 요거 베어링은 그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베어링은 새 걸로 교체해서 여기다 장착하고 요거랑 여기 기어 있죠? 기어 여기다가 이식해야 됩니다. 베어링 캡을 아마추어 신품에다가 꽂아주고, 자,
베어링은 626번이에요. 626번 여기 뒤로 들어갑니다. 자, 베어링 정착했고, 자, 베어링 커버 씌워주고. 기존 아마추어에서 여기 너트를 풀어내고요. 기어도 풀어내고. 자, 이거를 풀어야 되겠죠. 이거 쉽게 안 빠져요. 이거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되는데, 자, 자, 이렇게 정착했어요. 다시 기어를 넣어주고 10mm 너트 채워줍니다. 이제 조립을 해볼까요? 먼저 스테이터. 스테이터로 선들을 정리를 좀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요 스테이터에서 나온 네 가닥의 선, 요것도 원래 있던 자리대로 연결해서 선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래서 제품을 분해할 때 그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분해하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리로 원래대로 조립을 해야 되니까. 자, 코드선 연결했고 이제 작동해 볼게요. 자, 지금 요 정류자 부분 보시면은 불꽃이 안 보이죠? 뭐 아까 그 파란색 막 이 불날 것 같은 버벅버벅 하면서 돌았던 그 불꽃 없어졌죠? 자, 모터를 새 걸로 교체했더니 요렇게 정상적인 컨디션이 돌아왔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수리 다 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커버만 조립해주면 끝입니다. 드디어 이 그라인더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모터가 탔기 때문에 아마추어 그리고 스테이터 그리고 아마추어에 들어가는 베어링 두 개까지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본 브러쉬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자 요렇게 수리를 해서 쓰시면 좋겠으나 이제 반반이에요. 수리해서 쓰시는 분들이 반, 수리 안 하고 폐기하시는 분들이 반. 그 이유는 이 아마추어랑 스테이터 요렇게 이 모터 수리를 하시게 되면은 기계 새거 사는 거에 한 반값이나 한 3분의 2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새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이에요. 부품만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품만 구매해서 직접 수리해서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이제 제 영상을 보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수리를 맡길 때는 이제 그 비용적인 부분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면은 그냥 새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냥 고쳐서 쓸래. 그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이제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이 모터가 망가졌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부품이잖아요. 모터가 망가졌을 때 비용이 새 제품 값의 반 또는 3분의 2 정도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리를 할지 폐기를 할지 그거는 이제 직접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가정비라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쉬우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없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